KBS 창작 동요대회 함께하고 계십니다. 모두 지금까지 세 곡을 만나봤는데요. 네. 혹시 어떠세요? 저는 동요가 이렇게 변했는지 미처 몰랐고요. 네. 멜로디가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되고 그렇죠. 소재가 참 다양해졌구나라고 느꼈습니다. 네. 네. 27년 동안요, 이 대회를 통해서 60여 곡의 동요가 발표가 됐습니다. 그 중에서 기차를 타고 넌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세요를 비롯한 20곡이 역대 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야, 정말로 영향이 큰 대회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. 네. 그렇다면 작년에 대상을 받은 곡은 또 어떤 곡인지 궁금해지거든요. 작년 대상곡. 네.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죠. 꼭 안아줄래요가 작년에 대상을 받았습니다.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동요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진 것 같아요. 네네. 네,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. 뮤지컬 트란토트의 여주인공 박소연 씨, 그리고 2014 누가누가 자라나에서 대상을 받은 송유진 친구, 그리고 KBS 어린이 합창단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그럼 꼭 안아줄래요?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
아니 스모그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. 밖에는 미세먼지, 안에서는 스모그. 네, CO2. 진짜 약간이네요. 한 가지 그 잠깐 녹화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릴게요. 사진 촬영은 녹화 진행되는 내내 찍으셔도 됩니다. 언제든 찍으셔도 되는데요. 다만 플래시만 좀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플래시 빛이 저희 그 녹화 중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깜빡할 때 저희가 그쪽에 시선이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플래시만 꺼주시고 촬영은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릴게요. 네, 대답은 안 하시지만 제가 한국말로 했으니까 다 알아들으신 걸로. 자, 네. 멋진 무대였습니다. 맞습니다. 참 좋죠.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네. 동요가 맞나요? 아, 그렇죠. 라고 싶을 정도 네. 정말 퀄리티가 정말 높은 것 같은데 노래를 들으니까 꼭 안아줄래요. 네. 줄게요. 안아봐도 될까요? 네, 지금 오세요. 제가 아니에요. 아니, 저를 보셨거든요. 아니. 네, 어쨌든 이 꼭 안아줄래요처럼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요가 오늘도 탄생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최고의 동요 축제 2016 KBS 창작 동요 대회. 자, 어떤 상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시상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, 먼저 작사와 작곡 심사를 거쳐 오늘 함께하는 12곡 모두에게 우수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노래를 부르는 친구 모두에게는 하모니상을 드립니다. 네, 그리고 객석의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은 팀에게는 인기상이 주어지고요. 또 가장 참신한 노랫말로 표현한 작사자에게는 노랫말 최우수상을 수여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작곡 부문 작곡 최우수상에게는요. 트로피와 창작 지원금을 드리고요. 또 영예의 대상 한 작품에게도 트로피와 창작 지원금을 드립니다. 아, 시상 내용을 들으니까 앞으로 남은 노래들이 더 궁금해지는데요. 자, 그럼 열띤 경합을 펼칠 다음 세 곡의 주인공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